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추락하는 곳에는 날개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윤석열의 지지율 추락 속도가 날개 없는 지지율처럼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취임 두 달 만에 거의 20% 정도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고 허니문 기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여론조사기관 RN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9일에서 12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의 지지율이 32.5%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63.5%로 10.1포인트 오르면서 긍정평가와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을 극렬 지지하는 층을 뺀 대다수의 국민은 윤석열이 국정수행을 너무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령대에서도 윤석열의 고정지지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60대 이상 지지율에서도 부정평가가 50.1%로 과반을 넘었고 지역별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보수만을 지지하는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부정평가가 50.7%로 역시 과반을 넘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임기 말에나 있을 법한 사실상 레임덕 수준입니다. RN서치의 관계자는 어려운 민생경제를 해결할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인사, 여당 내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자면 윤석열 부부의 인사 채용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뉴스쿠키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긍정평가 37.8% 그리고 부정평가 59%로 역시 부정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지지율과는 다르게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2.0%였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29.1% 그리고 정의당의 지지율이 2.3%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온다는 것은 국정운영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다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렇듯 추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29.1%밖에 되지 않는 점을 주목해야 할 듯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민주당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혁할 때 제때 하지 못한 부분, 개파 갈등 등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차기 정치 지도자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 38.5%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뒤이어서 국민의힘당의 오세훈이 15.1%, 한동훈이 12.4%, 홍준표가 6.3%를 기록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대목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을 듯합니다. 결국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잡고 민주당을 이끌고 가야만이 민주당의 지지율도 더불어 반전될 수 있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해낼 것이다 라는 국민들의 기대라고 보여집니다. 다소 놀라운 것은 한동훈의 지지율이 무려 12.4%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론들이 한동훈에 대해 이미지를 세탁하는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이러한 추세라면 차기 대선에는 한동훈이 오세훈을 밀어내고 차기 대권주자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현재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달 28일에 공천 컷오프가 결정이 됩니다. 이재명 의원은 본선에 직행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5명의 의원 중에 2명의 의원이 본선에 올라가게 될 텐데 누가 본선에 올라갈 것인가도 기추가 주목됩니다. 박용진, 강병원, 김민석, 박주민, 강훈식 의원 5명 중에 아마도 박용진과 박주민 의원이 결선에 오르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 가운데 오늘 강병원 의원이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서 당대표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아니라 통합으로 이끄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공천권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제안을 당대표 후보들 뿐만 아니라 아직 출마 선언 전인 이재명 의원께도 회동과 공동선언을 제안을 했다. 이런 통합의 가치를 공유하신다면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재명 의원께서도 곧 출마 선언을 하실 거라면
이런 저의 의견에 대해서 꼭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의원이 공천권을 주는 것만큼은 막아보겠다라는 꼼수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최고위원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었던 고민정 의원 역시도 한 영웅이 세상을 구하는 시대는 끝났다. 혼자 사는 공천보다는 많은 중앙위원들의 토론과 수기 속에 하는 공천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재명 의원을 향해 많은 동료 의원들이 어떤 당대표 혼자서 공천권을 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꼭 답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잡으려니 정말 난립니다. 결국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는 듯 하지만 결국엔 당대표의 권한을 뺏겠다는 이들의 주장에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동의할 수 없으실 겁니다. 국민들의 삶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여전히 이들은 자기 밥그릇 걱정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의 지지율이 30%를 못 넘기고 있는 것이죠. 최고위원회 출마 선언을 했던 정청래 의원님이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다 지지한다. 지지자와 당원들이 다 이동해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이별의 끝을 부여잡고 개파의 끝을 부여잡고 있다. 친문이 곧 친명이다. 국회의원 몇 명이 문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당내에서도 거기에 동조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어쨌든 이재명 의원 개인이 돈을 먹었다 이런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재명을 잡아가라고 하면 같이 싸워야지 허상을 갖고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반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내 97그룹이 외치는 혁신에 대해서는 나이를 주장하는 것이 무슨 코미디냐. 나이를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비전과 철학 이런 걸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이재명 대선 후보 참모들 아니었냐. 이거 좀 도리가 아니다 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말처럼 정작 통합을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본인들이 뒤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하는데 남탓하기에만 급급한 몇몇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또 조중동과 결을 같이 하는 것 역시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세는 거슬 수 없지요. 고물가로 인해서 서민의 삶이 하루하루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영양가 없는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거기에 맞는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못하면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해야 민심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밥그릇 싸움 하지 않아도 민심을 잘 살피면 본인들의 밥그릇은 자동으로 채워진다는 걸 왜 모를까 싶습니다. 앞서 윤석열이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하자 전 정권 장관들에 비해 못한 게 있습니까? 라며 오히려 따져 물었었는데 마치 본인이 임명한 내각 인선이 매우 훌륭한 인사라고 자평을 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권성동은 윤석열이 자신과 만남에서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 모두 갖춘 사람을 발굴하고 추천을 해야 하는데 그 점이 어렵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라며 하소연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윤석열도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 눈에는 유능한 사람이 잘 보이는 법인데 왜 그러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법무부 산하에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인사검증단까지 별도로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결국 이 소리는 한동훈의 인사검증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도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